네, 아침 기도, 아니, 아침 주기도문 찬양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집에 제일 먼저 햇빛이 들어오는 곳, 이 방을 발견해서 너무 좋아요. 새들이 날아다니죠? 네. 주기도문 어떻게 하죠? 하늘에,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그의 나라 그의 영광 그의 권세 그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 제가 며칠 전 아침 일어날 때 아침 기도를 이제 조금 더 짧게 하면서 외울 수 있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햇볕을 보면서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외울 수 있는 건 평생 제가 카메라 폰이나 이렇게 이 컴퓨터 폰을 지금 이거는 컴퓨터 폰이라 자유롭지 않지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할수 있는 제 힘이 있을 때까지는 부를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찬미가 주기도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뭐 외출할 때는 차에서 집에서는 이 공간에 햇볕이 제일 먼저 저희 집에 들어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마침 이곳에서 성경 읽고 또 애원이신 예. 읽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집에 사는 동안 함께했던 공간입니다. 우리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간 애가 그때는 한 두세 살이 세 살? 네 아니 네살 정도 밑에 동생 두 살. 그런 애들이 이제 여기 방 하나를 거쳐오기 때문에 조용히 읽으면 안 들려요 잘. 그래서 이 공간에서 책을 읽었답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불러야 되지? 동네 밖에 어디 해가 일찍 뜨는 곳으로 나갈까? 그런데 지금은 모기들이 많기 때문에 얼른 나가지지가 않아요. 마침 찬미가 제가 전부 다 읽었는데 봄에는 벌레나 모기가 없기 때문에 앙상한 나뭇가지 밑에서 좀 추워도 불렀던 것이 이제 무사히 다 부르게 됐고 영어 찬미는 이제 한 서너 주일만 부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했었는데 안경 끼고 책 보기도 그렇고 뭐 찬미가 또 이제 다 불렀으니까 근데 듣기는 잘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 주기도문으로 아침에 이렇게 햇빛 보면서 공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 주신 하나님 또 햇볕 주셔서 그거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 동식물도 살아가고 저희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의의 태양이신 의의 햇빛이 되셔서 그분 앞에서는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거미줄이 햇빛 다 보이듯이 밖에 이제 물 청소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밖에 이 식물들도 보이지만 예, 거미들도 그렇게 줄을 치고 삽니다. 저 기둥 밑에도 거미줄이 거미가 날아다니는지 멀리서 또 충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의의 태양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표하는 이 햇빛, 아침빛 특별히 직접 맞으면 좋아요. 여기에다 이제 뭐야 모기망을 하나 하고 문을 열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영어로도 또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English죠. 이제 다음부터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오로지 주기도문만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예. 그대로 햇볕에 보여진 그대로 그래도 아름답게 이 카메라로 비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밑에도 아주 거미줄이 상당하네요. 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미줄을 아침에 나와 주기도문 찬양하면서 다 씻어주기를. 네, 적어도 저게 보이니까 햇볕에서 먼지도 보이고 거미줄도 보이니까 물로 청소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마음에 그 거미줄이 가득, 어쩔 때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고 규칙적인 어떤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어느새 거미줄이 우리 마음에 처지 있습니다. 먼지도 있고. 오늘 예,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자라에도 다 총성된 종화하고 하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미줄을 깨끗이 해주심하고 하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아침에 주기도문 노래 찬미를 잘 못해도 외우는 걸로 리듬을 가지고 햇볕 아래서 함께 우리 부릅시다. 불빛 하나가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가 모이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길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 길을 이렇게 빠듯하게 하였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흉내를 내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성이 망하기 전에 7년 동안 정신이 올바르지 않는 여자가 돌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정신이 올바르게 가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의 감동을 주는 그런 같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이제 햇빛 보고 그냥 주기도문만 제가 충분히 이제 취지를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주기도문으로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졸읍시다. 예수님께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화이팅! 함께 갑시다. 아멘.